스와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메이커 천 예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3학년도 6월 모의 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갈게요. 자, 1번 문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프린트된 PDF 파일 지금 손에 들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이패드로 보고 있을 건데 1번에 이제 이걸 적어볼 거예요. 1번은 뭐냐면 강세와 발음 문제라고 적어주세요. 강세 발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세와 발음 문제는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적게 나오면 한 문제 나오는데 이번 모의평가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왔네요. 이거는 1점짜리 문제로 틀리면 안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야. 기억하시고 틀린 친구가 있으면 요 부분은 선생님이 기초 코스에서 1강에서 아마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자, 밑줄 친 낱말과 강세의 위치 같은 거. 밑줄 친 낱말 Felicia, Happy Day, Corazón, Corazón이 하트란 뜻이란다. 아, 귀염둥이네. 그렇죠? Felicia가 happy야. 그래서 스페인어에서 낱말 강세의 위치 따질 때 어떤 거 있었죠? 맞아요. 첫 번째 1번 그룹이 뭐였다? 이것도 모를 수 있죠. 선생님 약간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자, 모음으로 끝나거나 N에 그리고 S에 그리고 영어로 NS라고 할게요. N과 S로 끝나는 단어는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놓인다. 예를 들면 마드레, 어머니란 뜻이죠. 그래서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마드레, 마드레 뒤에서 두 번째 음절 마에 악센트가 놓이는가. 마드레가 아니라 마드레, 그렇죠? 자, 이게 1번 그룹이고 두 번째, 자음으로 끝나는데 앞에서 1번에서 N과 S를 포함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N과 S가 안 들어가는 나머지 자음이죠. 그러니까 N과 S를 제외한 모든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뒤에서 가장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가 놓여. 예를 들면 Feliz, 여기 나왔죠? Feliz, 셋다로 끝났잖아. 그래서 Feliz, 이렇게 음절이 끊기죠? Feliz, 이 음절짜리 단어인데 맨 마지막 Feliz, 펠리스가 아니라 펠리스라고 읽게 되는 거죠. 3번은 1번도 2번도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단어라서 불규칙 강세 부호 띨대가 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 있죠? 리몬. 리몬이 레몬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선생님 이거 N으로 끝났으니까 1번 그룹이다. 두 번째 음절에 모여서 리몬이라고 읽으면 굉장히 킹받는 발음이 돼요. 리몬. What the? 리몬 아니고 이 층을 리몬이라고 읽는 불규칙적인 강세 발음을 갖고 있어요. 악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몬이라고 요 친구를 우리는 띨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요 띨대가 붙여진다. 그쵸? 답은 셋다로 끝났죠. 2번 그룹이야. 그럼 답 뭐야? 3번이겠죠? 나머지는 A 모음으로 끝났다. 모음으로 끝났다. N과 S로 끝났으니까 답은 3번이겠다. 겁나 쉽다. 그죠? 2번 갈게요. 자, 2번은 문제 유형이 뭐냐면 철자 문제예요. 철자 문제. 철자 문제도, 철자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두 개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 그리고 철자 문제는 요새 트렌드가 뭐냐면 구멍을 뻥뻥 뚫어놓고 이렇게 사파를 그려놔요. 또 사파, 요게 또 코스트가 들어갔을 텐데 또 신경을 썼네요. 그죠? 자, 봅시다. 일단은 그림 보면 여러분들 지금 흑백으로 반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뭔지, 이게 뭐 살쾡인지 쥐새끼인지 뭔지 모르겠지. 고양이야, 고양이. 여러분들 PDF 파일 보면 누가 봐도 고양인데 이거는 무슨 씨발 이거 뭐 호랭이요, 살쾡이요, 쥐새끼요 모르지. 고양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스페인어 뭐야? 이거는 기본 단어야. 우리 영어를 배웠는데 cat, dog 이거 모르면 어떡하니, 그죠? 그래서 이건 gato. 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선생님, 스페인에서 성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 고양이는 가또인데 여자 고양이는 가따야. 그러면 여기 답이 오가 들어가네요. 여자 암고양이면 이게 가따겠네요. 근데 그거는 투머치 땡킹. 이건 그냥 디폴트로 남자로 써주면 돼. 그냥 가또로 하면 되고 살짝 보면은 여기 뭔가 남자스러운 농담이고요. 자, 중성화가 된 것 같아요. 가또라고 할게요. 농담입니다. 가또 쓰면 돼요. 자, 디폴트는 그냥 남자로 생각하면 돼. 자, 이거는 치마인데 치마는 스페인어로 팔다입니다. 이것도 기본 단어예요. 모르면 어휘 암기하면 돼. 괜찮아. 그리고 이건 와인이죠. 비노입니다. 비노. 그리고 이거는 장미죠. 로사. 그렇죠? 답은 조합을 해봐. 딴딴딴딴딴딴. 답은 마소네요. 마소. 마소가 컵, 물컵이란 뜻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철자 문제는 선생님이 실력 코스에서 다시 언급을 할 것 같은데 철자 문제를 자꾸 틀리는 친구들이 약간 있는 것 같아. 그 친구들은 일단 어휘암기를 해. 어휘암기를. 근데 선생님 어휘암기를 해도 철자 문제가 틀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나의 솔루션 뭐냐면 5년
지난 5년간 출제됐었던 그러면 지난 5년간 출제됐던 문제 조합하면 대충 몇 개 나오니? 1년에 우리가 스페인어 관련 평가가 6월, 9월, 그리고 뭐 고등학교 고2 학력평가 이런 거 있거든? 학평. 그리고 수능. 대충 4개라고 치자. 그럼 4개 곱하기 하면 대충 여러분들 20개의 기출문제 세트를 풀어야 돼요. 그냥 평균적으로 난 추천을 해드려요. 그럼 이 20개의 문제에서 철자 문제만 겁나 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철자 문제에 나왔던 보기들이 맨날 똑같아요. 뭔가 되게 생뚱맞은 보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항상 나오는 게 팔다, 비노, 로사, 바소, 소빠, 배소, 아모르 맨날 이것만 나와요.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요거를 추천해요.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똑같은 보기가 계속 나와요.